김여정이라는 그 시금방 빌려다가 공간 협박치더니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쓰레기랍니다. 이런 이 쓰레기에 맞아서 쓰러진 놈이랍니다. 이런 특히 SBS하고 JTBC 나보고 무슨 전화했느니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생 이런 SBS는 우리 집을 옮겨줘야 될 겁니다. 아버지로서 네.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또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속과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갑자기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일부장인지 뭔지 아는 그 시금방 빌려다가 갑자기 공간 협박치더니 제가 대북 전단을 보낼 때 뭐 음란물을 보내니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하거든요. 진짜 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육군 상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저책자를 내서 보내야지 이걸 보고 뭐냐냐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쓰레기랍니다. 이런 이 육군 상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바로 어딥니까? 이 쓰레기에 맞아서 쓰러진 놈들아닙니다. 이설주가 홀딱 벗었느니 이건 인천 본 적도 없고요. 뭐 지라시 보내느니 무슨 음란물을 보내느니 폄하면서 일부 언론 내 찍어서 말하면 특히 SBS하고 JTBC 한밤중에 SBS에서 어떻게 우리 집에 알았습니까? 그때 당시에는 SBS 나보고 무슨 전화했느니 인터뷰하자는 그런 쌩 거짓말 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서 밤 10시에 그것도 우리 집을 북한에서 끊임없는 테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급히 붙이고 있는데 SBS는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? 누가 믿었습니까? 17살짜리 우리 아들이 그대 있었는데 눈이 열렸다서 보니까 아니 그 남자 네 분하고 여자 한 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올라가갖고 SBS 당신의 SBS 정말 맞느냐? 마침 그때 제가 올라갔거든요. SBS만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자. 명함이라도 내놔라. 끝내 안 내놨습니다. 그러면 열 받아가지고 뭐냐? 그게 우리 집에 그 들어오는 현관에 보도 브로커 있는 거 가지고 아니 이 촬영기로 17살짜리 우리 아들을 찍어서 언론에 내면은 온 가족을 죽이겠다는데 아버지로서 네.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? 그런 이제 집도 다 이제 드러나게 하고 사무실도 그렇고 SBS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는데 저는 국민 인제 아파트 살거든요. SBS는 우리 집을 옮겨줘야 될 겁니다. 저는 SBS를 북한이 살인 테러에 공모한 그런 이제 야만 집단처럼 보이거든요. 아니 이거는 지금 아니 도둑놈이 경비원을 지금 도적이하고 있고 살인감독과 경찰을 고소하네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네요. 여기가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?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